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아 여러분들 좋습니다. 지금 오메가 상자를 얻기 위한 40억 테이크다운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, 야 이벤트 지금 2일차 만에 벌써 10억 테이크다운이 달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 보시면 보상을 오메가 상자 프로필 아이콘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됐는데, 보상들은 상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야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브롤러를 5억 명씩 잡고 있다는 소리인데, 야 브롤스타즈 파워가 대단하긴 합니다. 저는 이틀 동안 한 30명 정도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10억 명 잡아줬기 때문에 무료 보상 일단 받아주도록 하겠고요. 메가 상자 뭐 지금은 나올 브롤러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까주고. A few moments. 아 그럼 제가 오늘 또 40억 테이크다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브롤러를 좀 많이 잡아 볼 건데, 어떤 모드는 상관없잖아요. 근데 이 중에서 요 바스켓 브롤 요 모드가 이제 맵도 작고 브롤러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맵이라, 여기에서 요즘 가장 좋은, 요즘 가장 핫한 브롤러 중 하나인 그리프 요걸로 플레이하면은 한 판에 막 20명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걸로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. 가자. 오케이, 여기서 그리프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무한 궁극기 나오면서 애들 계속 잡을 수 있거든요. 대신에 골을 제가 안 넣을게요. 굳이 골 넣지 말고 테이크다운 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좀 달려보겠습니다. 상대방 근데 버스터 있어가지고. 오케이, 야 우리 팀 맥스. 야 잠깐만, 야 너무 밀려. 야 맥스 어디 갔어? 야 잠깐만 얘들아, 공을 일단 채워야 되는데 까놓고. 그렇지. 버스터 무시해주고, 버스터 무시해주고. 야 크로 날아왔어. 그렇지, 내려주고요. 자 버스터 바로 그냥 긁어주고. 그렇지 잠깐만. 벽 끼고 그렇지 벽 끼고 그렇지 벽 끼고. 이거 못 잡냐 까비. 괜찮아 아직 괜찮습니다. 오케이 바로 이거 애들 무적 끝나면은 궁극기 바로 날려주고. 그렇지 3명 긁어주고 치워주면서 버스터 잡아주고. 그렇지 나쁘지 않거든. 이거 어차피 나는 골 넣을 생각 없고 애들만 잡는데. 그렇지 일단 한 골 따라잡긴 했고요. 자 맵 다 열렸기 때문에 이제 궁극기 싹 다 긁을 수 있죠. 자 궁극기 바로 긁어주고. 그렇지 이거거든. 버스터 잡아주고. 그렇지. 아 좋습니다. 일단은 가서 넣어봐. 골 이기긴 해야 되니까 골 가서 넣어봐. 되냐 타라 되냐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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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다 때려주고. 궁극기 바로 긁어버리고 수트랑. 그렇지 이거거든. 야 뭐야 나 왜 튕겨나와서 죽었어. 누가 나한테 쏜 거야. 잡아야 되는데. 오, 야 잠깐만. 와 따라 잡혔고요. 4대4면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근데 확실히 맵이 넓어가지고 크로 이러야 돼도 좋네. 아 야 잠깐만. 타라궁 들어가냐? 튕겨나온다 때려. 잠깐만 크로. 와 야 들어갔냐 이거. 잠깐만. 와 안 들어갔다. 뭐야 막아. 못 넣었다 막아. 야 맥스 뭐해 집중해 막아. 야 왜 골 들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어 맥스야. 아 전판은 별로 활약을 못한 것 같은데 이번 판에 좀 제대로 달려보겠고요. 이번 판에는 제가 브롤러를 몇 명이나 잡는지 한번 세워볼게요. 제가 잡는 뿐만 아니라 이번 판에서 상대방 브롤러 몇 명 잡는지 한번 세워봅시다.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벽을 다 부숴놔야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패스해주고. 그렇지 오케이 나쁘지 않고요. 그렇지 야 애들 아직 못 잡고 있긴 한데. 오케이. 그렇지 긁어. 그렇지 한명 그렇지 세명 다 잡았고요. 패스 이제 일단은 나 골 넣기 싫은데. 골 못 넣는 척 해야지. 골 못 넣는 척. 잠깐만 못 넣는 척 해야지. 오케이 골 안 넣고 애들 잡아야지. 오케이 세명 잡았고요. 오케이 야 애들 괜찮아. 아 내가 막아주면 되잖아. 이거 긁어주고. 그렇지 공 뺏어오고요. 다섯 명 못 잡는 거. 버스터 야 버스터 아우 버스터 너무 세다. 일단 4명 잡았고. 그렇지 버스 잘 들어왔다. 그렇지 여섯 명 싹 쓸었고요. 그거 중에 비비도 골 못 넣고. 오케이 자 여기까지 까비 때려주고. 그렇지 어서오시고. 일곱 명 잡았고요. 자 테이크다운 7명. 오케이 일단 패스 줄게. 일단 패스 주고. 자 여덟 명 긁어. 아 잠깐 버스터 이거 멀티 필요 없잖아. 그렇지 11명 잡았고요. 이번엔 내가 골 하나 넣어줄게. 이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넣거든. 딱 기다려 막 이렇게 쑥 쏘면은. 그렇지 이번엔 제대로 넣어줬고 일단 우리 팀 승리를 하게 해주고요. 자, 11명인가요 지금 잡은 게? 내가 채는 거 까먹었네. 일단은 자 모티스 오면은 자 오면 12명 오티스 땡기죠. 오케이 12명 잡았고요. 자, 버스터 와 따비. 자 이거는 살짝 빠졌다가 궁 써봐 오케이 무시하면 되고요. 안 쏘면 되죠 그냥. 오케이 못했어. 괜찮아. 오케이. 걷어내주고. 아, 나 엠모 없는데 지금. 엠모 없어가지고. 오케이. 13명 그래 잡았고요. 자, 이거 버스터.
코, 크빼기. 아, 오케이, 14명, 14명. 14명 다 받고. 오케이, 나이스. 모티스 공 잘 들어가. 아, 야, 피했어요. 15명. 모티스는 뭐 아무것도 못하네. 이렇게 15명 잡았고. 자,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저희가 승리하기 때문에 연장전 가고 싶은데 그래야 시간을 끌 수가 있어가지고. 잠깐만, 이거 때려주고, 그렇지. 야, 긁어주고, 긁어주고, 버스터, 버스터. 야, 버스터 왜 이렇게 답답해? 볼지 잡아주고, 15명. 막아, 막아, 얘들아, 얘들아. 아, 막지 말고. 야, 먹혀, 먹혀, 먹혀. 16명, 16명, 17명, 17명. 와, 일단 한 경기에 상대팀만 17명 잡았거든요. 요건 상대방이 포기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단은 슈팅 넣고요. 아, 이번 판은 그러면 17명 잡으면서 마무리. 야, 한 판에 17명씩이면 5억명 잡을만 하네. 자, 그럼 이번 판에는 우리 팀 죽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몇 명 테이크다운 되나 한번 세어볼게요. 일단은 펭쉘리, 오케이. 때려주고, 그치. 오, 야, 까비, 오케이. 일단 아무도 안 죽었죠, 오케이. 예, 숫자 세는 거 살짝 힘드네. 자, 이거, 오케이, 오케이. 잡아주고, 한 명, 한 명, 한 명, 그렇지. 두 명, 세 명. 오케이, 우리 팀까지 세 명 죽었고요. 자, 이거 엠도 못 잡냐? 엠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슈팅을 그냥 넣는 척 하면서. 어, 들어가 버렸네? 아, 잠깐만. 아, 야,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. 일단 저 죽었으니까 4명 테이크아웃 됐고요. 자, 4명. 예, 스투 죽을 것 같은데. 야, 이거, 야, 이거 새끼 빡세다. 이거 내가 잡아줄게. 5명? 6명? 오케이. 6명. 7명인가요? 7명 죽었나 지금? 7명 죽은 것 같고. 오케이. 8명이 나네. 자, 스투 주면서 9명. 9명 죽었고, 10명. 오케이, 10명에. 어, 이렇게 11명? 쭈뱅이. 12명. 오, 야, 비비가 다 잡았고요. 일단 슈팅 한 번 더 넣어주고. 벌써 12명 테이크아웃 됐어요. 일단은 골은 이제 그만 넣어야겠다. 야, 너무 골 너무 많이 넣었다. 오케이. 자, 피해주고. 이거 폭행 오니까 조심해주고. 자, 12명에서 13명. 오케이. 와, 14명. 15명. 16명. 오케이, 16명 죽었고요. 야, 이거 세는 건 재밌다. 18명. 19명, 20명, 21명, 22명. 야, 진짜 많이 죽긴 한다.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. 23명. 벌써 23명 테이크아웃 됐습니다, 한 판에. 자, 와, 야, 난리 났다. 24명, 오케이, 25명. 자, 이 20, 보내줄게. 20. 아이고, 26명. 27명. 28명, 29명, 야, 30명. 30명 죽었고요. 이렇게 피해주고. 이게 제대로 그냥 난전 펼치면은 한 판에 막 60명씩 죽을 수도 있겠다, 여러분들. 자, 피해주고. 아, 잠깐만. 이거 여기 깔아놓고. 31명, 32명, 33명, 34명. 오케이. 이거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비비가? 이러면은 34명이 총 테이크아웃 되면서 이번 판 마무리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저도 열심히 테이크다운에 좀 참여를 해봤는데 확실히 왜 전세계에서 하루에 5억명씩 잡는지 바스켓볼을 하니까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우리 모두 열심히 이벤트 참여해서 얼른 오메가 상자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회바이.